이번 이적 시장에서도 거물급 선수들이 빠져나가는 경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K리그의 우수한 선수들을 뽑아가는 블랙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프로 선수에게 돈은 가치에 대한 증명이기 때문에 한국 선수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절대적입니다. 선구자로서 갔던 사람이 이영 회사는 아닙니까? 본인 자랑을 애들로 하신 게 아닌가? 제2의 좋은 동작인데? 되고 싶지 않아요, 제 레전드. 가장 시급한 문제가 좋은 지도자를 만드는 거예요. 좋은 지도자 욕심이 없습니다. 15년 후에도 우리가 쓰야지 않으면 지금 행동해야 된다라는 말을 드립니다.